야, 나 죽는다. 야, 나 죽었다. 야, 사람 좀 살려봐라. 내가 지금 10억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친형제간도 없고 형제는 있어도 상대가 그런 네. 상대가 아니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 액수도 그렇고 그렇게 주변에 많지가 않았었죠. 그지. 그럴 만한 분이 예, 예. 내 노래에 기획을 했던 덕분에 기획자예요. 덕분에란 노래를 아, 예. 2021년 송대관 정말 전설에 남을 히트곡 덕분에 노래를 제가 코러스부터 모든 걸 다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아, 기획을 해갖고 탁 내가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느닷없이 송대관 씨가 주방에 들어가 앞치마를 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음식 하시게요? 아 예, 뭐 우리 집에 내가 예술품으로 만드는 아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샌드위치. From New York, 뉴욕에서 하던 솜씨. 한때 미국에서 소문난 샌드위치 집을 운영했던 송대관 씨. 그때 익힌 솜씨를 발휘해볼 참인데요. 예술로 드립니다. 바삭하게 구워낸 빵 위에 쓱쓱 스프레드를 발라주고 달걀을 필두로 한 속 재료도 풍성하게 채워주는데요. 치즈에 아보카도까지. 이거 정말 뉴욕 느낌 제대로 납니다. 일단 짝을 맞춰서 살짝 눌러주면 이게 다 된 거예요. 이제 샌드위치가. 순식간에 뉴욕 스타일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 앉아서 먹는 것보다 서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어떤가요? 뉴요커 느낌 좀 나나요? 안에 들어오는 것도 다 되게 다 영양가 있는 것만 다 드셔서 드시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감기가. 한창 바쁜 시절과 달리 요즘은 종종 간편한 한 끼를 주방에서 손수 만들어 먹곤 한다는데요. 오드리, 나타샤 언니 어디 갔어, 나타샤? 우리 외국 물 좀 먹은 듯한 이름의 주인공 바로 송대관 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두 마리 고양이랍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녀석들과 보낸다는 송대관 씨. 뭐든지 그냥 헐떡거리고 많이 먹어. 조용한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라는데요. 아무래도 두 노 부부가 사니까 적적하잖아. 아, 우리 자식들은 뭐 하나는 외국에 나가 있고 하나는 멀리 떨어져서 살고 그러니까 아주 심심한 차에 딸처럼 너무 이뻐요. 그 덕에 예정에도 없던 황혼 육아족이라는데요. 고양이들의 배설물 처리 역시 송대관 씨의 몫이랍니다. 지네들이 볼 일 다 보고 모래로 다 덮어놓고 그랬잖아요. 치워는 줘야지. 세상에 고양이 배설물 치우는 송대관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모습인데요. 이쁘니까 치우지 내가 똥 치울 사람이야? 이쁘니까. 오빠 고마워요. 그런데 집안에 보물을 보여주겠다며 베란다로 나가는 송대관 씨. 여기다가 꽁꽁. 아, 이 우리 마나님. 이거 어떻게 열려고 꼼꼼하게도 닫아놨네. 무슨 보물인지 정말 꽁꽁 싸매도 났네요. 짜잔 짠. 아우 냄새가 벌써 팍 익었네.
지금 우리 어머니에 이어서 며느리까지 지금 2대째 지금 여기서 이걸 하는데. 예. 아, 맛이 아주 푹 익었어요. 곰삭었어. 예. 맛이 잘 든 물김치를 쓱쓱 썰기 시작하는 송대관 씨. 조금 전에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드셨으니 또 식사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갈 거예요. 와, 바이. 물김치를 챙겨 들고 나서는 발걸음이 사뭇 가벼워 보이는데요.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송대관 씨가 도착한 곳은 교회 한적한 곳에 자리한 글램핑장. 도착하자마자 숨 고를 틈도 없이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을 차려내기 바쁜 모습인데요. 대체 어떤 사람을 초대했길래 손수 바비큐 파티까지 준비한 걸까? 의리하면 이 사람이 내 측에서는 상징적이야. 그렇게 의리가 참 의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송대관 씨가 서둘러 바비큐 준비를 하고 있던 그때. 형님. 오. 아, 형님 어떻게 이런 데로 나를 부르셨어? 예. 그래. 예. 오래간만이야. 이게 누구십니까?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만능 엔터테이너 김성환 씨 아닌가요? 자, 오늘은 내가 동생을 위해서 다 준비한 거니까 자네는 오늘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 오야. 아니 그러잖아. 요즘 이게 또 유행이더라고 또. 예? 그래. 뭐 예. 남들이 하는 유행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네. 좋습니다. 아니야. 예. 오늘 호화하게 생겼네. 아주 기대해. 가지각색 푸짐한 바비큐가 익어가는 그 순간. 짠짠짠. 그건 또 뭡니까 또? 이거 자네 알지? 자네도 시골 출신이니까. 동치미 같은데? 그지. 오. 동치미. 근데 이런 건 나 태진아한테는 안 해줘. 송 씨 가문 비전의 동치미 맛은 과연 어떨까? 어우, 먹는 것만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 제대로 익었는데요? 맛이 좋네. 제대로 익었어요. 이거 더 오래 묵히면 콕 사이다 같이 쏘는 맛도 있는데. 3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내왔다는 두 사람. 그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내가 맨 처음에 우리 김성환 동생을 만나게 된 게 미국 생활 이민 생활 했었잖아 옛날에. 그렇죠. 미국에. 네. 그래가지고 오시자마자 나 혼자 돌아왔어요. 네. 가족은 다 미국에 그냥 이렇게 놔두고 돌아와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 야간 업소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소속됐어요. 이제 이게 저하고 같이 이제 같은 이제 소속의 이제 매니저가 그렇지. 예예. 예. 이게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어떻게 우연히 비슷한 때가 있었어. 네. 그때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으로. 만나갖고 이제 끝나면 뭐. 일로 만난 사이는 금세 공사를 뛰어넘어 이어지게 됐고 이제는 서로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었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어깨동무도 예. 불렀잖아. 그럼요. 예, 야인 시대 주제가. 어깨동무 친구 내 친구야 괴로우나 힘들어도 걱정 말아라. 예. 지나온 세월이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우리끼리 참 얘기해 보면 지금은 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 마음. 네. 내 아내가 이제 그 사고를 하기 전이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와중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참 힘들겠다. 야, 나 죽는다.
야, 나 죽었다. 야, 사람 좀 살려봐라. 내가 지금 10억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친형제간도 없고 형제는 있어도 상대가 그런 네. 상대가 아니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 액수도 그렇고 그렇게 주변에 많지가 않았었죠. 그지. 그럴 만한 분이 예. 그걸 그대로 좋게 받아들여갖고 자네가 10억을 들고 왔잖아. 네. 가지고 보면. 네. 송대관 씨가 힘들었던 순간 가장 먼저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 바로 김성환 씨. 김성환 씨 역시 선뜻 송대관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데요. 근데 그렇게 큰 금액을 동거래 솔직히 하기 힘들잖아요. 가족 간에도 하기 힘든 게 동거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너무 놀랐는데 뭐 나중에는 놀래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놀란 건 뭐 두째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그게 제일 먼저였죠. 김성환 덕분에 그때 당신은 참 감사했고 내가 이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것도 참 지금 돌이켜보면 추억이야. 네. 나한테는 큰 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아픔의 추억이지만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네, 추억. 그런 추억 만들기도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죠. 아픈 시절을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사이 참 좋네요. 내 곁에 있어줘서 덕분에 네, 정말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김성환 덕분에 네가 내 곁에 이렇게 있어줘서 내가 힘든 세월을 보낼 수 있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다음 날 송대관 씨가 멀리 외출에 나섰습니다. 야, 사무소 일이 옮겼구나. 여기 공터였는 이게 논이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네. 그 얼마 안 됐는데. 먼 길을 달려 찾아온 곳은 송대관 씨의 고향인 정읍. 무슨 일인지 동네 마트부터 찾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 예. 오늘 같은 날은 고기 끈 좀 사갖고 가려고. 아, 고기요? 예. 뭐, 저 등심 좀 하고. 예. 등심보다 더 연한 살치살 있어요. 글쎄, 그래요. 예. 예. 헬로. 오, 야. 더 젊다. 오랜만이다. 더 젊어. 작고. 너도 되게 안 늙는다. 더 젊어 저건구나. 젊기라 이 사람아. 아니, 지난번에 뭐 회원님하고 다 잘다 버렸구만. 더 젊고 머리도 이쁘게 쬐야 됐구만. 그래? 아이고, 저런 친구도 만나네. 너 혼자 보양 지키고 있다고 해. 다 많이 죽어버렸어. 우리 친구들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그래요. 너는 한 100살 살겄다 얼굴 본 게. 100살 같은데. 갈게. 그래요. 한강에 오래오래 살아. 반갑다. 반갑네. 고기는 이제 등심 부위 이제 구워 드실 거 하고 국거리값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그래요. 돈 많이 벌어. 네. 역시 고향에 오니 반가운 친구와의 만남에 넉넉한 인심까지 마음이 절로 훈훈해지는데요. 묵직한 고깃감을 들고 송대관 씨가 찾은 곳은 대체 어디일까? 삼촌. 삼촌. 예, 삼촌.
안녕하세요. 어. 예. 어서 와. 올라와. 아니. 외삼촌을 뵈러 왔다는 송대관 씨. 1년 만에 방문이라는데요. 삼촌은 건강하시네, 여전히. 내가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90이야. 너 나이 먹었냐? 나도 나이가 지금. 아이고, 그래도 여기 와서 본 게 삼촌 나이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 그래도 삼촌은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참 좋네요. 네, 오늘날 우리 외삼촌이 없었으면 내가 온전하게 살아나질 못했을 거야. 우리 삼촌이 여기 태인국민학교 그 선생님으로 교편도 잡으셨고, 우리 삼촌이 나를 우리 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발령나던 초임에, 초임에 발령날 때 나를, 총각이 나를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제가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그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이놈아, 네가 참, 너 아빠가 살았으면 너 참 귀한 자식인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데리고 손을 잡고 그 임지로 초년에 그 처음 학교를 발령받아서 갈 때 나를 데리고 간 거야. 그 당시에 이 대관이가 참 그 외롭고 올 때 갈 데가 없었어. 그 해변가 학교인데 거기 가가지고 숙기실에서 몇 개월 한 1년 생활했죠. 6.25 전쟁 때 아버지를 잃은 송대관 씨. 외삼촌은 늘 송대관 씨에게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시골에 교회에서 이제 그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성가대라고 해서 노래 부르잖아. 그런데 약간 독창을 했다고 그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 이제 성대도 좋고 박자감도 좋고 하니까 야를 말하자면 독창을 연습을 시킨 거야. 어릴 때부터 기억이 어릴 때부터 특기력이 노래를 잘했어. 그래서 그 길로 말하자면 나가 성공을 했지. 이게 독창도 독창이지만 학교 대표로 그 처음에 개식하는 그 연설도 하고 그랬어 내가. 그렇지, 그렇지. 참 내가 그런 연설을 하고 독창하고 그럴 때 우리 삼촌이 저 뒷좌석에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래. 눈물을 흘리더래. 응? 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겠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늘 응원해 주었던 외삼촌. 송대관 씨는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된 것은 삼촌 덕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송대관 형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애부터 어른까지 가정 잘 지키고 건강하게, 건강하게 앞으로 열심히 잘 사는 걸 이제 봐야 할 뿐이지. 딴 건 뭐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들기름이고 이거는 이거 참기름 만들어 들었어. 근데 이것은 그대로 짠 거요. 예. 아침으로 한 수저씩 먹으라고. 들기름을 먹어라. 들기름 먹어. 여기는 먹어. 하나. 그럼 이놈은 들기름이니까 한 수저씩 꼭꼭 먹어. 우리 아침 있나서 그때마다 그냥 수저를 하나씩 따라서 먹고. 목에 좋아요. 좋아요. 늘 걱정을 안겨드려도 위로와 격려만을 돌려주시는 외삼촌.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송대관 씨가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딘가 찾아볼 곳이 있다는데요. 여기 아마 요 근처는 여기인 것 같은데. 옛날에 살던 그 생각이 추억이 떠올라서 이쪽을 한번 둘러보니라고 네. 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서 그 말하자면 그
비단 이렇게 늘어놓고 바느질 이렇게 치수 재가지고 바느질 해주고 그런 포목상 같이 했었어요. 예, 신구라고 지금도 신구가 유명하죠. 신구라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그 시집 선물 혼숙감으로 가져온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밥벌이를 하셨어요. 우리 사남매를 그냥 굶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1년 내내 오일장을 머리에 이고 물건을 이고 심지어는 시골에는요 돈으로 다가 아니고 이게 이제 물물 교환이야. 뭐 고구마 뭐 감자 이렇게 무거운 걸 주시면 머리가 빠지는 거죠. 막 팔이 빠지고.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하게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 세상을 떠나신 지 5년. 하지만 송대관 씨가 어머니를 이토록 그리워하는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은 마음에 봉안당을 찾은 송대관 씨. 종종 찾는 길이지만 이렇게 어머니 앞으로 향할 때면 그리움에 안타까움에 목이 메어옵니다.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바쳐 살아오셨던 어머니. 어머니. 아들 왔어요. 대관이 큰아들. 추운데 이거. 송대관 씨가 모든 것을 잃고 세상 풍파를 견뎌내던 당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그토록 아들의 재기를 기다리셨건만 어머니는 아들의 복귀 무대를 보지 못하고 떠나셨답니다. 늘 그리워요. 떠나신 지가 몇 년 됐는데도 항상 죄송하고 뭘 다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죄송한 건 늘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간간이 얼굴 보여드린 거 좀 죄송하고 보고 일어나려고 그러면 야야 조금만 더 있다가라 뭐가 이렇게 바쁘냐 못 가게 이렇게 소매를 잡던 어머니의 모습. 큰아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세상 무엇보다 좋아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다는 어머니. 테레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아들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한동안은 제가 방송을 한 1년간 출연을 안 한 일이 있었어요. 사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어머니는 말씀을 뭐 안 하셔도 늘 나오는 프로그램에 내가 얼굴을 안 비치니까 항상 그 프로가 끝나면 고개 숙이고 낙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다시 이렇게 세상에 앞에 서게 된 모습을 보여드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 속에는 회한이 눈물처럼 고여듭니다. 친구 내 친구야. 야 사장님. 사장님 네. 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영원한 가수왕 송대관 씨입니다. 네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오케이. 와. 이번 내 노래 기획을 했던 덕분에 기획자예요. 덕분에란 노래를. 2021년 송대관
정말 전설의 남을 히트곡 덕분의 노래를 제가 코러스부터 모든 걸 다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기획을 해갖고 탁 내가 해드린 거예요. 아주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세계적이라 내가 이번에 그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부탁을 했지.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 노래 좋아. 연예계 공식 앙숙 태진아와 송대관 씨. 라이벌 관계를 뛰어넘어 음악적 파트너로 진한 우정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형님도 형수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저도 옥경이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32년 동안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침에 나오면 방송, 행사, 콘서트, 뭐 광고 이런 것만 계속 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만나기 싫어도 억지로 만나는 경우가 덜어 있어. 말하자면 고만 보고 싶은데 또 불러.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이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해야 하니까. 네가 뭐 부분적으로 너랑 뭐 하나 볼 게 없어. 눈은 작지. 어? 어. 뭐 눈 얘기 형이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왜? 형이나 나나 비슷한 눈이니까. 그래야 그리 웃음은 없지. 네. 예. 형님 진짜 그나저나 어떠세요 이제 요즘 건강은? 건강? 어. 좋지. 잠시 그때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옛날에 내가. 와인이요. 와인을 매일 와인 먹었잖아요. 와인을 한 병 내지 두 병씩 마시고 자고 매일 그런 생활을 하니까 위가 못 견딘 거야. 위가 헐었어. 그러니까 수술을 좀 했지. 병원비 내기도 참 벅찼는데 그때 우리 태진아 씨가 수천만 원 병원비 대줬잖아. 어? 예. 네. 그런 걸 볼 때 야 이거 정말 겉으로 뭐 투닥 티격태격 하면서도 이 뜨거운 속에 애정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고 다시 한번 감동에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어. 다시 한번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보면 형이 나한테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형한테 감사하다는 형님 노래 덕분에나 내가 형님 덕분에 야.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진짜 내가. 우리 태진아 아주 어른 됐네. 어른 됐어.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자 우리가 술잔은 아니고 커피지만 예. 자 우리 송대관 태진아의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이 우리 가요사에도 기록될 소중한 두 사람입니다. 내가 형님한테는 그냥 가요계 선배다 뭐 아니면 뭐 그냥 가수니까 서로 간에 선후배 관계니까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친형 같아요. 그다음 또 언제든지 형이 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해줘야 되고 해드려야 돼. 그게 형하고 나하고의 끈끈한 정이니까 그 형제 같은 마음이니까. 오늘 송대관 씨와 만난 곳은 어느 산 중턱. 아침부터 가파른 산길을 부지런히 오르는데요. 몇 년 전부터 산행을 즐겨하고 있다는 송대관 씨. 그가 산을 찾는 것은 운동과 건강관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데요. 자주 오세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번? 예. 아. 누가 간섭하지 않고 좋잖아요. 아. 허공을 향해 가슴속의 소리를 힘껏 내질러 봅니다. 아. 이제 올라오면 이것저것 생각이 참 많죠. 돌이켜보면 후회했던 것들도 있고
또 참 나름대로 만족해 했던 일도 있고 생각이 많죠. 아 언젠가는 가슴 속에 고여 있는 생각들이 사라질 날이 오겠죠. 송대관 씨가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음반 녹음 작업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제 조금 코로나를 우리가 물리치는 방향에서 조금 이제 공연 문화가 되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콘서트 준비를 하려고 지금 목을 풀면서 연습을 겸 한번 실전 이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잡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연습도 실전처럼 마치 무대에 선 듯한 열창으로 목을 풀어보는데요.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사랑에 이어지는 곡은 바로 덕분에 울분의 세월을 견디며 송대관 씨에겐 참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곡이라는데요. 폭풍 같은 사랑으로 폭풍 같은 사랑으로 버팀목이 되어준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덕분에를 보면 내용을 이렇게 되다 보면 참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여러분 덕분에 참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쓰러지고 쓰러져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니까 가사 말이 참 나한테 굉장히 내 가수 일부분을 때 옮긴 것 같은 그런 노랫말이지. 덕분에 참 고맙다. 사소한 거라도 나한테 배려해 주는 사람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덕분에 당신 덕분에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감사의 메시지.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